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화면 공유를 좀 하고, 뭐 화면 공유 전에 좀 했고, 제 오늘 머리에 힘 좀 줬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멋있으세요. 만 원 투자하세요. 만 원. 그러시구나. 네. 집 앞에. 사모님한테. 아니. 집 앞에 미장원이 새로 생겼는데 젊은 처자들이 운영하는데 감각이 좀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힘 좀 줘달라고 제가 유튜브 나왔더니 오히려 세워줬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비대면 수업의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선생님도 올 한 해 너무 힘드셨죠? 근데 힘들었는데 일정 연수를 어떻게 받으실 용기를 내셨을까? 의무 연수인가요? 네. 아, 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셨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제가 본전 뽑게 해드릴게요. 오늘 3시간을 한 300시간 정도 연수 효과가 나도록 제 교직 35년을 몽땅 다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말이 돼? 이런, 아니, 이걸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주지? 이렇게 그러실 텐데, 사실은 그 채팅창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 특히 이제 충남 뭐 공주 이런 데까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보는데 충남 저 서해안 쪽 거기는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옆인데 거기서 강의 요청이 팍팍 왔어요. 근데 도저히 뭐 당일치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인가 작년에도 그 강의를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충남에서 지금 여기 지금 강진 뭐 여기 선생님들 저 그 연구사님이 선생님들 연수생 명단을 보내주셨는데 당진 서산 여기 많아요. 아산 이런데 사실은 갈래도 도저히 제가 갈 수가 없느냐. 제가 그 이 뚜벅이거든요. 제가 차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차가 왜 없는지. 막걸리 마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고 얼굴 빨개지네. 그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저 자전거도 안 타요. 자전거 타면 또 음주운전 걸리거든요. 오늘은 제가 정말 나눠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비대면 연수는 깜빡하면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조금 대신에 제가 일단 중간 실습도 하면서 선생님도 쉴 시간 드릴 테니까 쉬기 바랍니다. 저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네. 여기 소리를 공유했구나. 자, 지금 이 편 거기에 요게 제가 선생님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할 웹칠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제 블로그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저는 지금 올해 비대면 연수를 파워포인트 안 썼어요. 전부 이걸로 해버렸어요. 블로그로.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도 그냥 카페에다 글 쓰고 카페로 수업해요. 언제 그거 파워포인트 만들고 있냐고. 안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선생님들은 또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이 선생님들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이시죠? 네, 기간제 선생님들이 1년이면 거의 교과서가 바뀌잖아. 그러면 근데 그걸 어느 세월에 만드냐고 만들고 버리고. 근데 이 블로그나 카페가 짱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저 어떤 게 짱이냐면 여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쓰는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애들한테 그 파워포인트 효과를 간단하게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령 혼자 일하지 말고 네트워크 합시다. 근데 정답이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렇게 퀴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그냥 흰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훌륭한 웹칠판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우린 정말 더군다나 그 선생님들은 뭐 보통 이제 정규직 선생님들은 한번 교과서 채택하면 5년을 써먹잖아요. 선생님들은 길어야 뭐 짧으면 1년, 짧은 6개월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요렇게 됐죠. 혼자 일하지 맙시다. 혼자 일하지. 막 그러면 대신에 뭘 하자? 네트워크 하자잖아요. 그럼 요렇게. 그럼 애들하고 수업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정답. 그렇지. 네트워크. 이렇게 하죠. 근데 재미난 건 이거를 카톡으로 보면 더 재미있어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야 답이 나와요. 그러면 괜찮죠? 이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선생님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어느 선생님이 2월에 기간제 선생님들 지금 직장 새로 잡고 하는 걸 글을 올렸는데 그거 들고 속으로 울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제가 오늘 차분하게 제 35년의 노하우와 자료도 다 드릴 거야. 자, 파일까지 다 드릴 거예요. 자, 아유,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 영어 교사 공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석영 선생님이 영어 수석 교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석영 선생님 그때 수석 교사 처음 됐을 때 제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강의하러 수석 선생님들 강의하러 갔다가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 이 영어 교사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석 선생님께서 손을 맞잡아 주셔서 18,000명이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거야, 이거. 보이세요? 화면공이 보이시죠? 여기. 네, 네. 2015 개정교육까지 이제 여기 다 있다, 너 다. 중2 쫙. 중3 쫙. 고등학교도 여기 쭉. 고등학교도 영어 2, 영어 1 이렇게 쫙다 있어요. 아까 제가 교과서 저자라고 저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3 동아윤을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아윤은 선생님들은 여기 택한 학교 가시면 교재 연구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만들어 놔서 다. 이제는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학교 골라 가실 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학교 새로 임지 결정되시면 여기 들어와서 만드셔라. 만들어서 올려놓으셔라. 이게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일교육청 듣기평가 오늘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뭐 상당하죠? 여기 중등영어 기간제 교사라고 싶은데.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구인 광고, 구직 광고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서로 매칭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으셔도 이 조회수 1135 좋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여기 중에 작성자 송영호로 올렸습니다. 송영호가 올린 게 이렇게 많아요. 조회수 1300, 1700, 어우, 1500. 뭐 남의 출판사 것까지 올려놨네. 오지랖 지존이죠? 여기가 에이, 자기들과 학습 취지.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두다지송인데. 초딩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 다지 송인데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성 변조한 거거든요. 오늘 강의 도중에 이제 음성 변조도 나올 텐데 이렇게 너무 까불면 안 돼. 예, 처음부터 이제 차분하게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줌 채팅창에 여기 제가 여기 오늘 강의인 주소가 줌 채팅창에 올릴게요. 여기 이 주소입니다. 여기서 직접 보셔도 되고, 다음에. 내일은 지금 현재 줌 강의를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화하고서 오른쪽에 선생님들 얼굴을 싹뺄 거예요.
선생님들 얼굴 싹 빼고 요 부분 이 부분만 녹화해서 이 공간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얼굴은 개인정보니까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걸 또 주변에 아는 동료들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궁금하신 거 여기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영어 자료 말고도 담임 자료로도 도움받았던 기억나요? 저는 예, 담임도 날로 먹어야 돼. 지금 날로 먹는 학급 운영 경영책 지금 이달 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거에서 좀 시간 자 그리고 저 첫 번째 퀴즈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실까요? 혼자서 일하면 외롭다. 이게 네트가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잖아요. 그죠? 그물인데 그 혼자서 이렇게 그러면 밧줄 하나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 아이들을 우리가 서로 지금 선생님들 29분이 계시잖아요. 29분이 뺑 둘러서 보세요. 뺑 둘러서서 이런 그물을 움직여 보세요. 충남 교육 전체가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걸 기대합니다. 자, 근데 이런 움직이는 이미지를 제가 찾는 비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찾는지 아시나요? 깨알팁, 깨알팁. 구글에서 영어 단어 뒤에다가 애니메이티드 GIF라고 하면 애니메이티드 GIF라고 붙이면 이런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할 때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움직이는 이미지 하나 있으면 애들 시선 끄기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구글을 이렇게 검색한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움직이는 이미지들이에요. 넷하고 애니메이티드 GIF.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넣고 애니메이티드 GIF를 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채팅창에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시간을 2분 자, 이거 2분 드릴게요. 구글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하나 검색하셔서 요 채팅창 오른쪽에 보면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해서 올려놔 줘보세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면 상품을 드리는데 정말 아쉽다. 그렇죠? 시작. 요 타이머 잠깐 봐주세요. 타이머 귀엽죠? 요거 보여요? 네. 우체통 타이머는 이거 다이소에 있어요. 2,000원이야, 2,000원.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냥 다 까발려. 그래서 수업할 때 이거 써먹는 겁니다. 이거 우체통 타이머. 2분이에요. 그 애들한테도 수업하실 때, 자 얘들아 2분이다. 시작. 1반은 대면 수업할 때 상품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1반, 2반, 3반은 대면 수업할 때 사탕 준다. 아니면 보리건빵 준다. 이런 겁니다. 자. 검색해 보세요. 오, 일빠 올라왔어. 오 예.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수업할 때 한두 개, 너무 많아도 또 요란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깊이 내려받아야만 볼 수가 있네요. 네. 아하, 네. 네, 캐릭터네요. 네, 캐릭터 보내주셨고 나디캣, 고개를 끄덕이는 고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네, 나도 귀엽네요. 3번. 어우, 화난, 이거는 단원의 주제를 그대로 검색하지. Angry Tiger, 화난 타이거, 이런 거. 이건 확장자가 GIF가 아니네. 잠재적인 범죄, 겁난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찾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애들을 이걸 비대면 수업에서 이걸 하라고 시키시는 거죠.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날로 먹는 영어 수업을 했던 게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애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지금 학년 말이면 뭐 수업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럴 때이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3천 단어 목록 이거 가지고 애들 그냥 뭐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하시면 기말에도 시간 잘 갑니다. 오늘 네. 어이구. 시계가 여러 개 있어서 뭐냐? 됐습니다. 네. 그 애들이 이런 식의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이 참여가 가능한 수업, 이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디 갔니? 아, 한글이니까 안 보이셨겠다, 한글이. 그죠? 네,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까 보신 2015 요거 내려받으시면 뭐 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오늘 요 밑에 가면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아니 올해지 올해에 선생님들 그좀 요즘 전학공이라는 거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죠. 전문학습 공동체. 예, 근데 그거를 저는 괜히 그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자료 제작하는 방법 이런 걸 하셔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네. 여기 보시면 보자. 이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이렇게 보시고 요거 좀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이 학습 자료 제작하는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 괜히 뭐 이론적인 거 대학교 4학년 때다 배웠잖아요. 굳이 또 그걸 배우실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저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다음 선생님들 여기 지금 쫓아와 계신가요? 요거 재밌어요. 자, 눌렀어요. 이게 지금 김정식 선생님이라고 플래시에 대가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마 애들 자리 추첨하는 거 플래시 써보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이분이 저하고 마인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워. 이렇게 지우죠? 지금 오늘 선생님들이 29분이셔요. 그죠? 29번이 맨 끝이죠? 여기가 만들어. 만듭니다. 그러면 30번 학생이 빠졌죠? 그리고 돌린다가 돌려 그러면
이제 발표 학생 순서를 정하는 거죠. 빨리 잘안 멈추네요, 근데. 근데 비대면 수업할 때 굳이 빨리 멈출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24번 선생님.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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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어러러러러러. 멈춤이 없네. 아, 시간 잘 간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시간 잘 가고 좋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초조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아, 좋다. 그럼 교사도 쉬어야지. 빨리 멈추는 게 되게 빨리 안 멈추네. 28번 최모 선생님. 28번 최모 선생님.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올해 그 어떤 전막공 활동 하셨나요? 학교에서. 아, 안녕하세요. 저는 네. 28번 네, 이름 말씀하지 최저. 마세요. 아, 뭐 이름 아, 말씀하지 마세요. 네네네. 개인 정보니까. 네. 저희 학교에서는 네. 공동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어는 네. 아직 그 개설이 안 돼가지고, 네.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전학공도 지금 선생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이 늘수록 시간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바빠질 것더 바빠집니다. 이거는 뭐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다 인정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시간을 시테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그 전학공 딴거 하지 말고 학습 자료 공동 제작이나 하자. 오늘 이 연수가 그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당첨되었으니까 28번 넌 빠지세요. 이제 더안 시킬게. 요거 눌러. 그럼 28번이 빠졌습니다. 그럼 또 돌려서 또 하고. 참 감각적이고 김정식 선생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또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떻게 하자? 비대면 수업 학습 전략으로 전학공 주제를 오히려 선생님들도 기간제 오시려 하시면 경력이 있으시고 그러시면 선생님보다 어린 선생님도 있으실 거라 또 충남 저쪽으로는 그러면 아예 선생님께서 우리 전학공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거 하면 대박이래. 뭐가 대박이냐? 세특을 날로 먹어. 여기 온라인 수업을 기반으로 생활기록부 세특을 할수 있다. 보시면 여기 생활기록부 세특을 저는 날로 먹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리 선생님 수업에 비대면 수업을 특히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문자화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온라인 수업의 시간에 맞춰 같이 읽어보시고요. 혼자 읽으니까 힘들다. 온라인 기어함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라인 수업의 시간에 맞춰 참여하고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수행 결과물을 자발적으로 동료들에게 보여 정리와 다양한 문장에 기여함. 교과서 본문 새로 나온 단어를 읽어 녹음 또는 녹화해 인터넷에 공개하여 오늘의 영어에 대한 승리와 향상에 기여합니다. 교사가 재구성한 본문을 요약하거나 문법을 패러디한 노래 부르는 영상 제작에 공연이나 모자 등으로 보답하고 공개에 학습에 기여합니다. 온라인 본문 학습, 학습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참여를 됐습니다.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임. 이게 제가 1월에 하는 노릇이에요. 1월에 요 얘기 뭐냐? 제 가면이나 모자. 지금 제 얼굴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애들이 역할극하고 이럴 때 역할극 요즘에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을 씌워주면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져. 너네도 골라서 해봐라. 미칩니다, 얘네들. 그래가지고 이게 날로 먹는 수업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애들 코드를 읽으면
add 코드를 읽으면 이 정말 잘 그 애들을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자, 좀 비대면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러신 거야. 애가 자꾸 제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한 방에 보내버린 말이 이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에 너희들이 온라인 수업에 꼬박꼬박 참여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니네들이 해라. 들어오든지 말든지 니네들 선택은 하는데 한 번, 가령 한 번은 좀 가혹할 수 있죠. 가령 저는 한 80% 정도, 한 20% 정도는 애들 늦잠 잘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여기다가 80% 이상 제 시간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요 생활기록부 세트에 석 줄이 들어간다라고 미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미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국과 미국 사람들은 show the consequences라고 말합니다. 그네들이 쓰는 훈육 방식이 굉장히 무섭는데요. 그냥 너네들 열심히 하면 생활기록부에 잘 써줄게가 아니에요. 미리 안내를 해요. 니네들이 어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줘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들도 이 선생님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 다 각자의 개성.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또 뮤지컬에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또 뭐 연극에 재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노래를 또 잘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율동을 잘하실 수도 있어. 그럼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어줄 거다. 자, 선생님들 돌발 퀴즈 낼게요. 세특은 모두 몇 글자, 한글 몇 글자를 쓸 수 있나요? 채팅창에다가 답 주세요. 교과 세특은 몇 글자를 줄 수 있다. 쓸 수 있다. 한글로 2번 선생님 띵동, 다른 선생님들 땡땡. 예, 담백자한테 처음 본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게 해마다 물론 바뀝니다만 500자예요. 1500바이트 500자. 근데 실은 이게 선생님들께서 참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 생활기록부 세특이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자, 하고 그러면 제가 학년 초 첫 시간에 이걸 나눠줍니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자료예요. 이거를 나눠주고 애들에게 너희들 선택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줍니다. 조서, 자소서라는 게 뭐냐. 소설 쓰는 게 자소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쓴 생활기록부의 해설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날로 먹나 보세요. 자, 보십시오. 학년 말에 첫 시간에 나눠줬던 이걸 이렇게 나눠주고요. 형광펜으로 칠한 건 무엇을 뜻할까요? 학생들이 실제로 했던 실제로 한 거, 네. 잘한 거. 네, 지네들이 한 거예요. 지네들이 한 거를 형광펜으로 칠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비대면 수업이라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죠? 검증이 항상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절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 그렇게 이 쿨해서 속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사과 영어 연극에서 하하산의 역, 또 영어를 써느니 말느니 이것도 좀 감론을박하죠. 참 이상한 참 영어에서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하나의 세특을 수업 교무실에 내려와서 입력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불과 1분이 채 안 걸리죠. 200명을 해봐야 20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생활기록부에 그냥 적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확인을 시켜줍니다. 애들한테 2반 아무개, 3반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나눠줘 버려요. 나눠주고 확인해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씨 뭐야. 보통 학교에서 뭐 상위 15%를 써줘라, 20%를 써줘라. 그건 정말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요. 아니 애들이 그러면 1년 동안 당신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성취를 안 했다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뭔가 했으면 한 만큼 적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니까 애들이 또 깜짝 놀라. 그러니까 학년 말까지 애들이 긴장을 늦추질 못해요. 학년 말에 너희들이 참여하면 선생님이 또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마 이러거든요. 생활기록부 마감 전날까지는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년 말에도 제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참여를 합니다. 뭔가 안 하는 것, 선생님들 안 하는 게 편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편해요? 열심히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보기도 좋잖아 또. 저는 교장 선생님이 그러셔. 나중에 중생 존경해요. 학년 말 수업 되는 건 그만밖에 없더라. 교장 선생님이 그러셔. 사실은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고. 애들은 뭐 벌어? 생활기록부 세특 버는 거죠. 자, 이렇게 가보자. 그리고 이거는 송대 사대에 제가 사범대 학생들 특강했던 영상인데 이게 그때 마침 전문가가 와서 여기 마이크 있죠? 소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녹음이 된 영상이 있어서 그걸 올려놨습니다. 방학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 강사단이라 하는데 충남에 누가 있나? 정현희 선생님. 이분이 올해 2년 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도 이 강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목표는 100명의 강사단을 꾸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강사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뭐 하는 만큼 하겠지만 강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습니다. 죄송해요. 약 올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제가 쓴 책이 뭐 별로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이건 생활교육에 관한 제 35년의 경험인데 선생님들께서 나는 생활지도 때문에 애들하고 좀 다투는 편이다. 워낙 원만하게 지내시는 분은 뭐 보실 필요 없고 자꾸 이렇게 좀 미운 애도 있고 학부모 특히 학부모들하고 관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선생님은 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학부모와 학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협조를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요거 35년의 기록을 여기다 쓴 책 아니다.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 바로 그 책이고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요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 그다음 교사 119. 자꾸 보통 좀 핫 이슈 때문에 뭐 민원을 당한다든지 이러실 때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카톡 아이디 ICTSONG로 꼭 주세요. 이제 오늘 강의는 3시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연수는 300시간이 될지 3000시간이 될지 몰라요. 제가 꾸준히 선생님들 행복하실 때까지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선생님 아시는 바처럼 선생님 교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5대 난적이 있습니다. 5대 난적.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이에요. 네, 낯선 행동.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즐겨찾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볼게요.
특히 이제 하반 애들 낯선 행동 많이 하죠. 하반 애들과 행복하게 사시려면 보세요. 낯선 행동을 제가 10년 넘게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 해놨어. 교사의 지시를 못 들어. 수업 중 잠자는 아이는 어떻게? 헐. 수업 중 잠자는 아이 케이스를 얘기해도 또 한 10분 걸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잠자는 아이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수업 중 자는 애를 자꾸 건드려. 자꾸 건드려서 애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어디 조는 애들이 있나요? 푹 자. 그죠? 푹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와서 옆에서 깨우면 애가 느닷없이 뭐라 그래? 네? 선생님이 친구인 줄 알고 느닷없이 그냥 깨우면서 에이 뭐라 그래? 에이 모시기 이런단 말이야. 씨, 그렇지. 쌍시옷 비읍 이런단 말이야. 근데 웃기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교권사안 랭킹 1위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그 애들이 얼마나 푹 자고 있다는 그 생리 상태를 몰라. 내비로 둬야 돼요. 근데 굳이 깨우시려면 이런 걸로 깨우셔라. 이름 적어 놓으세요. 뽀로로 마이크. 뽀로로 마이크. 이거 적어 놓으셔. 특히 남자 선생님들, 여자애 또 얼마 전에 여학생 큰드럭 깨우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거 아시죠? 남자 선생님들 여학생 몸에 일체 손대시면 안 돼요. 근데 종이쳐도 안 일어나니 어떻게 해. 제가 그래서 이걸 사다가 잠자는 애에다 귀에다 이렇게 대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눈 뜨기 전에 웃어. 이렇게 호감이 많고. 자, 이런 갈피갈피. 또 수업만 시작하면 물 마시러 간다는 애들이 있어. 그죠? 네. 사람에 따라서 말 안 하는 애 선택장 한 모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대들고 욕하는 경우 뭐 다 여기 선생님들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땡땡이 치는 경우. 도난은 어떻게 하세요? 담임할 때 도난 사고 많죠. 이게 참 난감하죠. 이래서 요거, 이거를 예, 한꺼번에 다 보려고 그러시면 우울증 걸려요. 예, 이거는 하루 세 개씩만 봤다. 예? 세 개씩만. 이번 겨울에 세 개씩만 보면 신학기에 이게 뭐 낯선 행동, 이게 백과사전이거든요. 여기 다 자퇴를 한다는 애는 또 어떻게 다뤄야 되나? 참 별의별 연구를 다 했죠? 네. 이 밖에 복류산 이쪽 있고, 그 다음 요거 이 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계획된 무시부터. 계획된 무시라는 건 못 본 척 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거 쭉 단계적으로 대입할 거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겨울방학 때 한 세 꼭지씩. 이게 근데 선생님들 굳이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거 독서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요게 영어 책 원서 한 권이에요. 여기 셀프 컨트롤 클래스룸이라고 원서를 제가 정말 그 애들 훈육과 관련된 좋은 책을 찾아서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 출판사에다, 그쪽 출판사에다 연락을 했는데 답짐이 안 와. 제가 이걸 책을 번역서를 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못 내고 대신에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야매죠, 야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선생님들 이걸 읽으시면 교실 안에서 갈등이 10번이 있었으면 이제 한두 번으로
아마 주로 드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하반 수업을 하시려면 그 애들 하반 그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주로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애들하고 싸우게 되니까 제가 1교시에 좀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아이들 그 학습 부진의 애들 심리적인 배경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수업 실제 수업 하반 수업에 실제로 들어가서 한 가지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예술 이게 45분이 되면 몸이 저절로 굳는 형상은 이거 뭘까요? 선생님들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오프라인 연사할 때도 그래 하다가 왠지 몸이 자꾸 굳어 입도 굳어 그러면 45분 네 45분 됐고요. 영사님께서 특별히 15분간 휴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셔. 컴퓨터 화면 보지 네, 마세요. 컴퓨터 화면 보지 마시고 눌러. 다 꺼. 음소거. 화면 제거하고 15분 동안 딴짓하고 오셔야 돼요. 바이바이.